전 세계 철강 전문가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스코는 독자 개발한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그린 철강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수소 환원 제철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스코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주요 철강사와 수소 공급사, 각국 철강협회,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등 48개국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포럼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핵심이 될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현황을 발표합니다. 수소 환원 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업계는 수소 기반 제철 공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독자 개발한 하이렉스 친환경 공법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렉스 기술은 철광석을 가공해야 하는 공정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경쟁사의 수소 환원 제철 기술과 비교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This is why many steelmakers are developing technologies to use hydrogen. When we do, it will be nothing short of a major breakthrough in steelmaking technology and an industry-wide transformation.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위해 철강 업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먼저 행동하고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철강 산업이 탄소 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 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세계 철강협회 정기총회 등에서 공유하고 포럼의 정례화를 통해 글로벌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